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20년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드리기 이전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시리즈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62탄, 아니네요. 요거네요. 자, 204탄, 2020년도에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 이상 수익이 100% 터질 수밖에 없는가. 자, 그거 보여드리고요. 자, 요것은 참조적으로 제가 2012년도, 2013년도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종합주가가 2년 반 동안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추천드려서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1167%의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이게 이 네오팜이라는 게 여기 보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입니다. 그때 당시에 500개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그때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500탄을 제가 추천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500탄이 다1000% 이상 뭐 500% 1000% 심하게는 뭐 4000%가 넘는 대박 종목이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더 이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대비 2배, 3배,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잠재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난 것들 중에 아직 꼭지 목표가를 안친 종목만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탄 모음집이라고 나오죠. 이게 2016년도에 제가 두 번째 대박 주식 시리즈를 500탄, 그 다음에 240탄 이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엄청난 대폭풍이 이제 오게 될 텐데요.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이 나는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 중에 재무구조가 아주 좋은 종목들만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들만 지금 23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 수익률, 이 종목,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여러분들 10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서,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왜 선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차근차근 보시고요. 네오팜 요거는 동영상이 녹음이 조금 좀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고서 인내를 갖고 들으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 그 적자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만 5천 원짜리입니다. 3만 5천 원. 자, 3만 5천 원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토막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 오면은 그냥 35,000원까지 홀딩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뜨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뭐, 그거는 뭐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10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11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 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원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000원인데 이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쇠폭이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 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 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자,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 IMF 국가 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000원 이하. 그래서 2,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000원에 35,000원까지 홀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자, 네오팜은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을 보고 잠재자산을 확인하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약 4,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500% 1000% 200% 400%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추천드리는 대박 기대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릴 때이 종목은 500%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은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네오팜은 4,400원대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10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는데요. 1000%를 넘어가 가지고 약 1,127%의 수익을 낸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네오팜입니다. 4,4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기가 대충 4,600원이죠. 여기가 4,600원, 4,500원, 4,300원대입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꾸준히 반등권을 주면서 약 1년 반 동안 약1,200% 가까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1200%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 제가 차트 분석 드려봐야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는다. 너가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1000% 수익이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저희 카페에 네오팜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네오팜 이게 쭉 내리면은요. 자, 2013년도 8월 10일. 자, 요때에는 영업이 개선을 봐라. 이거는 지금 아직 하락할 수 있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지금은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상승장이다. 이제 바닥 매수자는 이 동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고 지금 4,400원대니까 매수를 들어가라. 자, 이렇게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라. 자,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최근에 개설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개설을 안 하고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을 별도로 제공을 했는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해서 카페를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네오팜에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대박이다.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베팅을 하면 1억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베팅을 하면 1, 2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1억은 번다.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시황 분석을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 종목당 이 비용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자, 동종목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바닥 매수 회원님은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시고 매수를 들어가셔서 1000% 꼭지 목표가가 나오니까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손절가를 잡고 매수 진입 들어가십시오. 상승장입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바닥 분석가 2014년도 4,400원 바닥에서 매수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쳤습니다. 5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이 종목 100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옵니다. 미리 예측 드린 겁니다. 자, 강력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분석 이후 급등 중입니다. 제가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종목은 바닥 찍었으니까 무조건 1000%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바닥을 잡은 이유가 수익률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입니다. 상한가 진입 들어가서 147% 수익 중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3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500%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시황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 이거 미리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더 봅시다. 147%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이 종목 바닥 분석 이후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상한가 쳤죠? 254% 수익 중입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한다. 254%인데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 자, 300%를 돌파를 하고 300%를 돌파를 하면서 강한 반등이 오면 이 종목은 600%로는 일단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온다. 그러니까 넘어서고 지지를 받으면 강력 홀딩해라.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꼭지 목표가 얼마? 1000%다. 최하. 그렇게 해서 이 종목에 11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수익이 났었던 이 분석 자료,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는 현재 140%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95%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요거는 아직 몇 프로 수익 중이라는 얘기가 없죠.
요게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140%, 95% 올라온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80%, 90%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 수익 중 이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익 중이 없는 이런 종목이 아직 바닥 중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에서 400%를 예측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